야, 아, 역학미남이야. 버퍼가 또 1박 엘리트 잘 잡습니다. 야야, 안쓰러 날 거야? 아, 길각이었네. 길쳐야. 꽃샘추위. 아, 나 뭐했지? 수비 도장 했어야 했는데. 어째서 타지직을 쓰지 않았지? 일제사격. 버퍼 쓰고 때리죠. 들어와, 버섯 자식들아. 두둥탁. 번개고체 배터리 충전, 뭐 가져올까? 보스 생각하면 배터리가 낫겠다. 야야야야야. 함, 봐줘. 좋았어. 창공 줘, 창공. 아이, 진짜. 뱀 머리 따는 선택지 추가돼야 된다. 화염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보촉이죠.
아, 미라손. 별일 없을 거야. 물음표 카드. 꽃샘 두 장이면 되겠지. 이제 고밸류 좀 챙기고 싶은데. 그래도 배터리 하나 더 넣어놓을까? 야, 뭐야. 니들 아까 나한테 졌잖아. 어져봐. 또 초기. 지금까지는 되게 괜찮고 보스 잡고 창공지능이라도 나오면은 좀 더 핫해질 것 같은데. 빙하? 빙하까지 들어가면 너무 존버 되는 거 아니야? 번구가 변신 로봇 변신도 풀어야 되니까. 계산 잘못했구나. 버프 빠졌네. 딜 계산 잘못했다. 이거 스낵 후각인가? 창공 나왔는데. 창공 미라 스네쿠가 세지. 미라손이니까 스네쿠 쓰는 거죠. 특히 너무 약한데.
이세개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스네코 아닌가? 지금 되게 세장 집는다고 세지는 것도 아니고, 수익기 집는다고 세지는 것도 아니고. 제거 좀 하자. 상점 좀 보겠습니다. 버퍼 학살자다. 역시 킹네코. 휩쓸기. 킹선 갔을 게 않았을까? 일막에서 빙하 집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눈보라 지금 덱에서는 너무 약하지 않을까요? 미리 집어놓고 나중에 빙하 잡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지금은 눈보라가 필요하겠죠. 제발, 아이, 카카시 그만 좀 쳐나와. 맨날 저것만 나와. 상점 갈까 어떡하지? 상점 가면은 저금 돈 깨지는데. 저기 상점 갈까 차라리. 불독해 보고. 제거도 제건데, 커요 나기 저금통이. 카카 대가리 좀 그만 나왔으면. 카카 짐승이 아니구나. 휴먼이었지. 탐색 필요 없어. 아, 물음표 카드인데 좀. 아이고, 아이, 같은 편인 척해서 넘어갈 수 없나? 이걸 밀어서들 하네.
생각보다 잘 맞고 있네. 이게 다 스네코 덕분이지. 배터리나 강화할까? 배터리 말고는 딱히 강화할 게 없어 보이는데. 헉! 나이스. 진짜 진짜 좋다. 이제 위장 크림 집으면은 타지직 이중 시전밖에 없네. 이건 안 먹는 게 낫겠다. 상점을 두 개 갈까 아니면은 물음표 일반 모바일 갈까 아니면 여기서 상점 보고 저기 엘리트를 갈까. 제거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 물음표 갈까? 아닌데 카드 봐야 되는데. 아, 물음표 카드도 있겠다. 카드 봐야겠다. 성직자가 만났을 거예요. 아니 수비뿌리 별로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아 1뎀 버퍼는 언제나 그런 식이지. 지금 되게 카드 더 봐서 메아리 이런 거만 더 먹으면은 충분히 셀 것 같은데. 돌리 떴다. 돌리 창공. 킹기가 탁 필요할란가? 하위모 전기억학 뭐가 더 낫지? 하위모가 더 낫지 않나? 하위모가 더 타격 줄까? 수비 줄까? 타격. 야. 코스트 상태가. 스네코가 스네코였을 뿐인데. 대신이 아닙니다. 미친 고구마 색을 이렇게 화났냐. 냉뻘.
부패한 스트리머. 와, 하위보세라. 부장님 막 다칠걸. 와, 메아리 떴다. 가뿐한. 와. 굳이 강화할 거면 메아리 강화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열쇠 미리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에이, 이거 회복하는 거는 지나친 쫄보죠. 아이, 자꾸도 남지, 이거는. 투사랑 세 번 연속 싸워도 이기. 끝났죠? 투사 버젓이. 메아리를 넣을까? 역학을 넣을까? 이거 역학 안 넣었다가 파충류 주술사한테 여기저기 수심당하면 아픈데. 근데 메아리가 나을 것 같아. 에, 굳이 지금 현두미한테 그렇게 많이 맞을 것 같지도 않고. 저혈 받다죠, 이거는. 저혈밖에 없긴 한데 아스트롤랍에 하짐서. 근데 이거는 진짜 저혈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달팽이 허접이고 카카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엘리트 잡으러 갈까? 아, 블리트 저기네. 카카 가면 쓰고 있는데 좀 카카 좀 안 나오면 안 되나? 같은 편인 줄 알고 그냥 지나쳤으면 좋겠다. 광신자 머리.
와, 편편향. 턴당 밀집 4감속. 왼쪽으로 가서 심장 못 갈 뻔했네. 역시 스네코가 짱이야. 이런 거 있어, 이거 좀 넣어줘도 괜찮을 텐데요. 네, 뭐 지금은 새 캐릭터 작업하느라 바쁠 테니까 뭐 이해합니다. 바쁜 사람들이지. 신캐 보라색이던데요. 폭풍. 폭풍 있으면은 덱 엄청 빨라지긴 할 텐데. 없어도 되겠지? 메아리 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미지는 내가 크릿 공지에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디펙트가 애 먹여서 오래 하고 있네요. 버퍼 젠장. 좋았어. 긁어내기? 긁어내기는 얼마나 돼? 쓰지? 쓰지 나오면은, 쓰지 넣으면은 나중에 창공에서 편향 나왔을 때 부담 없이 쓸 수 있는데. 펜타 너무 아깝다. 아니면 뭐 그게 필요할 수도 있고. 위험하다 위험해. 휩쓸기도 빠졌고 역학은 없고. 아유, 개 싫어 진짜.
아니, 창공만 나오지 마시고. 대연. 메아리다. 아이, 미라손 때문에 연코된 거였어? 속았다. 폭풍 떴다, 다 뒤졌다. 담배대? 담배대 좋다. 강몸 넣을만 하겠죠? 희귀음을 내놔. 아, 안되나. 저 그냥 나갈게요. 메아리 안나왔어. 창공스님도 안나왔어. 퍼퍼도 안나왔어. 아니, 왜케 다 밑에. 잠깐만, 죄송. 그냥 튀자. 안 되겠다. 진짜 드루 그지 같으면 답이 없네, 게임이. 아니, 근데 질만 했나? 모르겠다 이제. 덱이 얼마나 센지 약한지도 모르겠다. 메아리 순식간에 7스택. 치워놔. 도박침 너무 좋다. 사랑스럽다. 소비 필요겠죠. 재활용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저주 하나 받을 필요 없지. 심지어 좋은 유물도 아니네. 나왔다, 퍼퍼. 됐다, 이거 잡았다.
미라 손 사골 우려먹는 그런 대기죠. 미라손 골수 쪽쪽 빨아먹는데. 에너사이저 필요 없겠지? 아이 버퍼 쓸걸 그랬나? 수비가 0 코스트긴 한데. 아 근데 이거는 그냥 맞는 게 낫겠다. 버퍼 쓸걸. 확실히 아직 되게 필요없는 카드가 많아서 좀 안정적이진 않네요. 그래도 덱이 충분히 세긴 한데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다. 어서세요. 재활용으로 즉석에서 지우면 되겠지. 턴이 너무 느린데. 일단 담배 필수 있고. 모두 회복이 할만한데. 담배 두번 피면 되잖아. 그래서 불빛 채우고. 아니면은 희귀우물 켈리나 뭐 이런 거 노려볼까? 근데 회복하고 담배 두번 피는 게 나을 것 같아. 의심색. 아이고, 버퍼 못했다. 아이, 버퍼 쓸걸 그냥. 내 체력.
빌어먹을 헬로월드. 뭐지, 뭐지? 타격? 수비? 빠지지? 와, 이걸 이렇게 많이 봐서 어떡하지? 진짜 말을 잊지 못하겠다. 그냥 폭풍 썼으면 잡았을 것 같기도 하네요. 카카 카카 파워 다 써야 돼. 아, 이거 파워 안 쓰면 답 없다. 자강도 처음 갑니다. 일단 살았지. 1 단 하나. 방열판 2스택이지.
써, 다 써. 다 써. 깝치지 말고 다 써. 폭풍 떴다. 야, 저거 무슨 딜이야 저게. 야, 힘 너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됐어, 빨리. 84딜, 괜찮아, 버퍼야. 깝치지만. 은, 버퍼. 버프 없이 막았다. 아니야, 파워 채우지 마. 본때를 보여줘야 돼. 야, 네가 그렇게 호기심이 많아? 야. Yeah. 파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첨탄. 타격 지우면 되겠죠? 룬 축전기? 폭풍? 파워 포션? 파워포션도 쓸만한데 룬 축전기 솔직히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파워포션 들고 가죠. 폭풍 쌀까? 병유성은 나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떨기 희망. 수비 좀 되나 이제? 아, 타지직 세우자. 폭풍을 살까, 배터리를 살까, 아니면은 포션을 바꿀까? 폭풍? 아, 방열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 이거 너무 약한데, 초반에. 조짐? 조짐? 조심?
이런 코스트 그래도 꽤 있다. 조짐? 됐어, 버퍼 남아있다. 방패 막을 수 있다. 킹갓 버퍼님 감사합니다. 아니! 버퍼 없이 막잖아. 왜 이렇게 세? 메아리 3스택. 됐다, 버퍼 사였다. 됐어, 창방 잡았다. 고동에 버퍼가 죽는 불상사가 생기겠죠? 거라 표창이다. 다 필요 없어. 백소에서 창공진 나오지 않을까? 아, 뭔 개소리야. 헬로월드나 나오겠지. 가자. 아, 핸드 이러지 말자. 친하게 지내자. 포션은 메아리랑 같이 보려고 남겨놨습니다. 이걸 버퍼를 뽑네. 짱퍼님, 날 구하러 와줬구나. 아, 방자 쓰지 말걸 그랬나? 잘 모르겠다. 축선기. 방열판 없지? 써도 되지.
밀집 실시간 떡락 중. 찾긴 잡혔는데. 잡은 것 같다. 아, 헬로월드 좀 꺼져. 밀집 드디어 영웅됐다. 아, 밀집 마이너스 2. 때려. 이걸 표창이. 심장 어저색. 역시 답은 스네코였어. 요즘 같은 시기에 일제 사격을 사용하시다니 매우 실망입니다. 아니, 로봇이 아니, 글재가 글재가 아닌데. 와, 이겼다. 국산 사격 필요. 그래도 미라 수원 쥐어주면 깨긴 깨는구만. 이 게임 진짜 유물발 게임인가? 아, 디펙트 진짜 모르겠다.